안녕하세요. 뉴스 B입니다. 오늘은 스쿼트 100개를 20개씩 나눠서 5세트로 하여서 스쿼트 속도를 어떻게 하면 좋고 그 중간에 쉬는 시간은 얼마나 가지면 좋을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한번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스쿼트 자세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카드를 클릭해주세요. 스쿼트 세트당 개수는 자신의 운동 능력에 따라 횟수를 조절해주세요. 맨몸 스쿼트는 중량 스쿼트와 달리 부상의 위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언제든 부담없이 해도 됩니다. 그리고 꾸준히 한다면 운동 효과도 좋습니다. 같이 따라해봐요. 시간은 1분 이내로 하는 게 좋습니다.
운동 후 근육 체크는 언제나 기분이 좋습니다. 빠지면 너무 섭섭해요. 운동하는 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다들 여론에서 뜨끈하세요.